오늘은 창세기 12장 아브람을 부르심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었던 하나님이죠. 노아 홍수로 온 인류를 멸했던 그 크신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씨,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는 것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의 사람, 이삭을 통해서는 순종의 사람,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특히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을 보여주고 있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세 사람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모든 그 피조물이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만 준비되면은 온 천하 만민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곧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복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떠나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노아시대 사람들이 했던 그 육신의 삶. 세상을 따라가는 삶. 결국 나라고 하는 옛 자아를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 곧 천국의 삶입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전에 번역이 좀 더 좋죠. 복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룬다. 한 사람만 준비되면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할 수 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쩐다 어쩐다 그렇게 비판하거나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 버리고 순종하며 따라오는 것을 주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은 내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어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우리 어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아담의 죄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노아 홍수 후에도 그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높여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먼저 복을 받고요. 내가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에게 복을 전해주는 자, 생명을 전해주는 자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 일생에 계속 그걸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의 길에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 비난 조롱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 어떤 방해, 그 어떤 조롱하는 사람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17장에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의 방패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지도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합니다. 자,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신앙의 본질이죠. 신앙이 무엇인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7절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을 때에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직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요 믿고 보는 자들입니다. 신앙은 먼저 말씀으로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뱀에게 미혹을 당했습니까? 말씀에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더한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고 변형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장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75세였죠. 75세.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렀을 때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버리는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과 같은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끌었다는 말이 나오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 나의 영향력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가는 겁니다. 내 삶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히브리서 11장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거함으로 그 땅을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7절에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 여호와께서 나타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순종하여 나갈 때 점점 말씀으로 계시해 주는 겁니다. 한 번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신앙의 생활을 시작했지만은 100세 이삭을 얻었고 그 이삭이 장성했을 때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장이 지날 때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15장에는 언약의 신앙이 되죠. 17장에도 분명히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죠. 그리고 보여주시죠. 22장에는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믿음, 하나님께 자녀까지 드릴 수 있는 경외하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희미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도착한 그곳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실제로 이것은 거의 500년이 훨씬 넘어 600년 가까이 되었을 때야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으로 그 땅에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곳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자손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모든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상속, 그 기업을 우리가 여기서 교회 생활을 함으로 그 천국의 영광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는 장차는 영광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전도하는 자리,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는 장차 영광의 찬란한 천국의 기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곧 장차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일생에 계속해서 제단을 쌓는 삶입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 이삭으로 제단을 쌓았죠. 첫 번째 제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쌓았던 제단.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옮겨 베델 동쪽 산에서 두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어떤 것이 신앙이냐, 어떤 게 믿음이냐? 제단 쌓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삶,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이요 믿음의 삶입니다. 예배하는 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는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여기서 내려갔다는 단어가 나오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신앙의 실현입니다. 신앙은 그저 그대로 계속 믿음이 좋을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인은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약하게 하는 실현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크게 두 번 있습니다. 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과 그 다음에 하갈의 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는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죠. 아브라함 일생의 가장 큰 신앙의 실현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백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한번 신앙 생활했다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침년에 빠질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자들이니 이 신앙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바로 왕에게 아내 사례를 뺏길 뻔하죠. 아니 뺏겼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신앙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갈 때 우리는 소중한 것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사례를 뺏기면 거기에서 후손들을 뺏기게 됩니다. 사례를 뺏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을 뺏겼다는 겁니다. 거기서 태어날 예수님을 뺏겼다는 거죠. 우리는 뺏겨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재물은 뺏겨도 괜찮아요. 명예도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다 뺏겼는데 나중에 다 회복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내려갔을 때 사례를 뺏길 뻔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의인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는 분. 자,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려할 때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습니다. 연단이 있죠. 이리로 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처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패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배운 거죠.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우리는 이삭처럼 믿음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그 사례를 내어 보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실족함을 허락지 않고 우리가 신앙 잃어버린 것을 허락지 않냐고 다시 데려오는 하나님임을 알고 징계를 받고 돌아오지 말고 미리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저 그냥 보아두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장차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부르심 받은 신앙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신앙 본받아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